오늘은요, 지금 저희가 한국은 9월 20일 경 정도부터 추석이 시작이죠. 근데 추석 때는요, 추석 한 3일 정도 전부터 배송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월화수가 추석이라서 제 생각엔 그 전주까지 배송이 계속 될것 같은데, 어쨌든 9월 상반기 정도까지만 배송이 되고,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추석이 들어가는데,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파더스데이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국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설 명절 이런 이벤트 기간이 많잖아요. 요런 기간을 활용하면 판매사 도전하는데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아직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도 요 기간을 이용해서 판매사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판매사인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사 유지를 스스로 수동 판매사라고 하죠.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판매사가 되는 걸 오토 판매사. 내가 조금 모자라지만 내가 열심히 열심히 팔아서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거, 도전을 하는 걸 수동 판매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은요, 사실은 샤론러즈 마스터 정도는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샤론을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개보도에서 샤론러즈 마스터 그림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 물음표를 찍어 놔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실 수 있고요. 9월 5일이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의 파더스데이. 아버지를 위한 날인가 봐요. 그럼 9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뭐 8월 하반기에 세일즈 도전을 해보셔도 좋고, 지금이 8월 하반기 중이죠. 열심히, 물론 집에 계시겠지만 집에서 열심히 홍보하시면서 선물은 다들 준비를 하실 테니까, 어디 인터넷 쇼핑 들어가 선물 사거나 남들이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목 직금을 팀장 혹은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목표를 좀 잡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찝어내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소비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략할까? 누구를 설득할까? 누구한테 비전을 심어줘서 사업자로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분이면서 세계적인 투자자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많지 않고, 대부분 또돈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하면 내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계속 나와서 그 물이 팔려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 도대체 뭘까?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내가 획득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맨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임병구 지금 단장님인데 그때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 강의를. 물론 인터넷에서 들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듣듯이 저는 이제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오토 판매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온대요. 그런데 이 자격증은 3대 상속이 가능하대. 그리고 200만 원에서 끝이 아니라 300, 500, 1000, 5000. 월 1억까지 소득이 증가한대요.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리고 평생 직업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정말 의사 자격증하고 교사 자격증보다 낫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애터미가 엄마가 먼저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3년 전부터 엄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세미나에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자격증 따려고 해도 4년제 사범대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토판매사 자격증은 학벌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교사 자격증을 아이한테 물려줄 수 없지만, 내가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따야 되겠어요? 안 따야 되겠어요? 일단은 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인지 확인을 하셔야죠.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게 진짜인지 집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찾아보면서. 혹시 이제 아직 초보 사업자 분들이 계시면 무슨 소리야? 판매사가 뭔데? 이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자격증의 조건이 되는지 넘어갈게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따는데 학벌이나 나이나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조건은 필요 없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애터미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애터미에서 발급해 드리는 자격증이니까 애터미의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자격 이 특약점이 되어야 돼요. 본인 자격이 특약점이 되려면 본인 매출이 70만 PB 이상이거나 전달, 전월 소실적인 매출이 60만 포인트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특약점이 돼요. 여러분들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 에이전트인지 특약점인지 대리점인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들어가면 회원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면은 마케팅 플랜에 보면 회원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카드를 만들어도 실버, 골드, VIP 막 자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애터미에도 회원 자격이 있어요. 한번 따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거기 유튜브에 회원 자격 부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특약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름 동안, 15일 동안, 나의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발생되면 판매사가 돼요. 요건 판매사예요. 오토가 아니라. 그럼 오토는 뭐냐? 오토는 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좌측 250만 포인트, 우측 250만 포인트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면 그때는 오토 판매사가 되신 거예요. 오토 판매사의 삶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의 수당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식당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일을 안 하면 안 나오죠.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은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이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호주처럼 내가 실제로 어디 가서 일을 해야만 나오는 돈인데 그 일을 못하면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저는 코로나 기간도 애터미인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본인이 하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안 돼서 그 기회에 애터미를 만났다가 애터미에 전업하시는 제 파트너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뜨면은 우리가 30대 30을 7번에서 8번 정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 수당이 약 50만 원, 직급 수당 약 50만 원 해서 보름에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토가 되면 이게 전반기 후반기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오토인 분들은요, 250, 250 맞는 게 아니라 300대 300, 400대 400, 그 넘쳐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입이 보통 200에서 300, 400까지 오토 판매사 분들 수입이 똑같은 판매사라도 200 받는 판매사, 300 받는 판매사, 400 받는 판매사 다 나오는 다른데, 보통 3, 400 받는 판매사 분들은요, 세일즈가 아니라 대부분 다이아 아니면 샤론일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오토 판매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자동으로 이 보름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그러니까 한 달에는 얼마겠어요? 5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200 이상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 따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 정도가 저절로 올라와야 오토 판매사가 된다. 그 이상이 올라와야 되겠죠?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쉽게 말하자면은요, 오토 판매사가 이제 250, 250 보름에,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PB, 500만 PB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포인트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10만 포인트 물건을 쓰는 오토 소비자를 50명, 50명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휴, 100명 언제 다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일이더라도, 한 달에 한 명만 만든다고 생각해도 1년에 12명. 한 8년 정도 걸리겠네요. 한 달에 한명 만들면 8년 걸리는 일인데, 문제는 한 달에 한명 만들었는데, 이한 명이 또한 명을 소개해. 두 명이 또한 명을 소개해. 이렇게만 가도 2년, 3년밖에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2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25가정, 25가정 만들면 돼요. 제 동생은요, 지금 사업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저 그냥 도와주고 센터 관리하고 해요. 그런데 제 동생네 가족이 쓰는, 제 동생이 최근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낳기 전에는 3인 가족이었어요. 원래 애 하나가 있었는데 둘을 더 낳았는데 3인 가족 기준일 때 계산을 해봤어요. 세제, 멀티비타민부터 다 샴푸리스 다한 달치로 쪼개서 제 동생이 한번 내봤어요. 내봤더니 25만 PB가 좀안 되더라고요. 3인 가족 애용자. 찐 애용자,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한 가족. 근데 지금 둘을 더 낳았어요. 쌍둥이 둘을 더 낳아서 카밍스킨, 물티슈, 세라베베 등등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늘었겠죠, 쓰는 PB가. 한 30만 포인트라고 합시다. 5인 가족 기준, 찐 애용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쓰는 가족, 16가정, 16가정 만들면 오토 판매사 돼요. 나 혼자 했을 때. 그런데 스폰서도 파트너도 같이 해주는 일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 순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아, 그래도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어려운 거고요. 쉬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쉬울 것 같은데요? 해보면 막상 안 돼. 그래서 다시 집어 생각해봐. 그래서 자꾸 쉬울 것 같아. 자꾸 쉬울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라도. 왜? 어려울 것 같으면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쉬워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수 있어요. 판매 도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일단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라도 자꾸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결과가 한달 만에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옛날엔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당장 결과가 나는 게 아니야. 제가 애터미를 하고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십수년간 다이어트 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습관을 바꿨어요. 저 지금도 오늘도 파트너분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이렇게 먹으시면 안 되는데 저 때문에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저 원래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파트너들하고 식사를 안 하면 그냥 집에서는 슬림바디를 먹거나, 아니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현미밥, 제가 저녁도 현미밥 먹었거든요. 현미밥이나 뭐 통밀식빵이나 이렇게 종류를 바꿔서 먹어요. 탄단지로.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단백질, 고기류나 야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은 막 힘들긴 안 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힘들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걷기, 요즘엔 골프 좀 시작했고, 그냥 가볍게 걷기 2, 30분, 그리고 스트레칭,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꼭 하거든요. 그렇게 습관만 바꿨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뭐 500g, 1kg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꿨는데,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 애터미도 똑같아요. 애터미가 습관을 결국 바꿔야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세요.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S사를 다니세요. S사 계열사를 다니셔가지고 되게 바쁘세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애터미 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하루에 두 명한테 애터미 얘기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두 명씩 애터미를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파트너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한 줄이 엄청 엄청 커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250만 포인트가 넘게 나와요. 그게 몇년 만에 이룬 결과예요. 한쪽이 몇년 만에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한쪽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20만, 30만 포인트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물건 한개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영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영업을 하되 이 사람이 마트 체인지를 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마트 가던 사람은 이마트만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아자몰과 애터미로 바꿔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소비 습관을 아자몰과 애터미로 바꿔주기 위해선 아자몰과 애터미로 바꿨을 때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나부터 알아야 되고, 나부터 애터미가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애터미 제품 좋은지도 모르겠고, 애터미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업해야 못해요? 못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어야 돼. 여러분들 먼저 애터미에 홀릭이 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한 가정에서 20만,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만들다 보면 한열몇 가정, 열몇 가정 만들면 오토팜에서 되는데, 이런 가정 한 달에 한 가정 만든다고 해도 30개월, 40개월밖에 안 걸려요. 2, 3년이면 된다고요. 3년 만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위아래로. 나 혼자 이런 오토 판매사 가정들을 오토 소비자 가정들을 만든다 보면 3년 만에 오토 판매 자격증을 딸수 있는 일인데,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이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요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2, 3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스폰서 파트너들이 함께 할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하도록 만드는 일이고,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일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과 같은 레벨의 일을 찾아보자면, 어떤 분들이 와, 3년 만에, 5년 만에 월 500? 아, 너무 작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하고 돈 받는 200만 원하고는 가치가 다르다. 는거 아시잖아요. 200만 원 정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받기 위해서는요, 2, 3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을 때 받는데, 문제는 공무원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 되기까지도 힘들고, 공무원 되고 나서 퇴직까지도 몇십 년을 일해야 돼. 2, 3년 만에 벌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안 돼요. 자녀한테 상속이 되지 않아요. 혹은 2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다면 이거를 뭐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한 달에 200도 안 되는 이자가 나와요. 차라리 20억이 있으면 월세를 놓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세금도 나가고 그리고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죠.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뭐 20대 청년이 100만 원씩 20년 정도 저축을 하면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래요. 그럼 100만 원씩 저축하기도 힘들고요. 100만 원씩 20년 저축하고 그리고 나서도 25년 더 기다려야 돼. 그런 일을 2, 3년 만에 딸수 있다면 저는 자기 직업이 있어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이나 작곡처럼 인쇄소득이 나오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니까. 오토 판매사가 요런 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요, 판매사 도전. 판매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계속 할수 있는 건지 더 이상 못할 일인지. 근데 저는 한 번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한번 도전을 해봐야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판매사 도전하게 하고, 얼마 동안 물건을 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요. 뭐 어떤 분은 판매사 도전하면서 막 미친 듯이 물건을 팔아. 그래서 판매사 도전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 너무 판매사 도전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쉬어.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세요. 수동 판매사죠. 그러면 두 달에 한번 하다가 그거를 한달 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땡기다가 그러다가 오토 판매사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돈으로 판매사 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뭐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판매사를 가는 이유는요, 판매사를 가면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들고 관리할 사람을 찾고 그중에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요 포스터는요, 멜번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파더스데이라고. 제가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단순히 PPT가 좋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추석 선물 제안 이런 거 PPT 왜 본사에서 올렸잖아요. 뭐 그것도 좋지만, 여기 보면은 파더스데이가 아버지를 위한 그런 날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한 날이라서 허리 아픈 아빠를 위해, 이제 호주에는 대만 파스가 있어요. 그 요거 애터미 파스. 탈모가 걱정인 아빠를 위해서 탈모 방지 샴푸와 그 헤어토닉 그 뿌리는 거 있죠. 양모액, 우리 생모단수.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아빠를 위해서 해모임 홍삼단. 피부 멋쟁이 아빠를 위해서 폼클렌징하고 선크림 같은 거를 넣어 놓으셨고요. 이제 호주에 있는 제품들을 넣어 놓으신 거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거로 넣어 두시면 되겠죠? 티타임을 즐기는 아빠를 위해 이렇게 텀블러랑 그리고 녹차 커피 이런 거를 놔두셨어요. 그리고 장 트라블타인 아빠를 위해 유산균. 맥주를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이제 호주에는 김과자가 있어요. 대만 김과자 샌드위치 김. 이거 되게 맛있어요. 한국엔 없어요. 안타까워요. 맥주를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그거 넣어 놓으셨고, 건강을 챙기는 아빠를 위해 루테인이랑 스피룰리나랑 오메가3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가 좋냐? 이거 딱 보면, 우리 아빠 여기 해당되는데? 이거 사면 좋겠다.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끔 선택이 쉬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종의 영업 전략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한테 요런 날을 공략할 때, 그 추석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추석 같은 경우도 추석 선물을 아이들한테는 잘안 하잖아요. 보통 추석 선물을 양가 부모님께 많이 전하는데, 이제 애터미에서 지금 또뭘 하냐면은 하나카드 행사를 해요. 하나카드 행사 아시죠? 하나카드 만들면 10만 원치 사면 해모임 한 박스 줘요. 해모 한 박스가 8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럼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 야, 너 어차피 우리 이제 그런 행사인 거잖아. 어차피 추석 선물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하나카드 만들기 되게 쉽거든. 하나카드 만들면 10만 원치만 사면 해모임 사주는데,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선물,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빠를 위해 말고 부모님을 위해로 바꿔서 요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중에 골라서 10만원치 사면, 너 해모임 한 박스가 그냥 가. 해모임 한 박스도 더 같이 드리던가. 아니면 네가 먹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해모임 같은 경우는요, 광고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명 드라마 보면 드라마 앞뒤로 막 해모임 광고가 붙어서 나오고, 추석 전까지 해모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오돈좀 많이 썼나, 광고가 많이 나오네 이랬는데, 추석 전까지 좀더 박차를 가해서 많이 내보낼 생각이래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해모임 광고 보셨어? 그럼 봤다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슈퍼에서 안 팔아. 이 사람들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 인터넷에 검색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해모임 광고 봤지? 그리고 양가 부모님 선물로 대충 보통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 3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려면 10만 원 주기에는 왠지 약소해 보이고, 30만 원 주기엔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한테 야, 해모임 선물로 드려. 뭐두 박스 두 박스 드려도 되고, 양가 부모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해모임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를 봤는데 내 아들이 그 선물을 사줬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 아마 부모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 정도인데, 지금 하나카드가 있으니까 하나카드로 해모임이 또네 박스를 구매하면 쌉니다. 네 박스에 30만 6천원, 한 박스에 7만 6,500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박스에 8만 4천원, 8만 4천원 맞죠? 8만 4천원인데 네 박스 하면 조금 더 싸잖아요. 하나카드를 만드셔서 해모임 네 박스를 구매하시고, 한 박스 더 받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홍삼단을 두 박스 사셔서 한 박스에 8만 원이고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뭐 이게 얼만지 알게 뭐야.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두 달치가 들어있잖아요. 8만 원인데. 홍삼단서 양가 부모님께 드리면서 해모임 한 박스 받아서 해모임 본인 먹거나 부모님 더 드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략을 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해주는 이런 행사와 파더스데이나 뭐 추석 같은 이런 이벤트들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달 전부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선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파더스데이 만드신 분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분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선물 제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 선물 제안으로 본사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부모님 선물 제안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고 이제 그걸 보여주면 그건 가격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가격대별로 주변에 지인들한테 선물해 줄거 이렇게 추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차피 주문받을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판매도 하는 거죠. 왜냐면 평소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매출을 올리기에는 너무 힘든데 이런 이벤트 기간에 매출을 막 올리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제품을 사간 소비자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해모임을 사갔어, 아니면 앱솔루트를 사갔어, 그럼 그걸 다 적어 놓으시고 이벤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선물 드렸어요? 뭐 드셨어요? 물어보시고 부모님한테 선물 드렸다고 하면 혹시 부모님 반응이 어떠세요? 먹어보셨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먹어보시고 좋으시대요 하면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구매로 연결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분한테 포인트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발생할 때마다 포인트를 발생하시고 어차피 해모임을 사 먹을 것 같으면 포인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만큼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해모임 말고도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으니까 마트 체인지를 하신다면 더 좋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STP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해모임 광고 나오죠. 코로나 기간이니까 안 그래도 면역력에 대해서 완전히 핫 이슈죠. 그러니까는 양가 부모님 누구누구 선물이라도 해모임 홍삼 전달하기 너무 좋아요. 사실 홍삼 그러면 딱 알지만 해모임 그러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에서 많이 나오니까 해모임 전달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해모임 한번 들어가서 해모임 애용자가 되면은요. 좋은 점이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한 박스씩 쓰진 않아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박스 쓰지만 어떤 분은 막두 달, 세 달, 뭐 여섯 달까지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모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박스 먹잖아요. 한 분이. 양가 부모님한테 전달했어. 벌써 네 분이야. 그거 관리만 잘하면 나 해모임 찐 애용자 벌써 4명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고 그 애용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같이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나는 것만 빠르게 적어놨어요. 일단 마트 체인지를 시키셔야 돼요. 마트 체인지. 그럼 마트 체인지 시키는 방법.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소비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 말만 해. 착용자 막 얘기하고 그냥 가. 근데 영업력이 끝내주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도 듣고 싶게 만들다가 사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양파즙을 안 먹는 사람한테 양파즙을 팔수 있고 원래 흑마늘 진액을 안 먹는 사람한테 흑마늘 진액을 팔수 있어. 영업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영업력이 없는 사람은요, 원래 안 먹어봤던 걸 먹게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애터미 말고 다른 다단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기본적인 생필품이 많은데 이것들의 퀄리티나 가격이 기존에 먹고 있던 것들과 비교를 해주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트 체인지를 하려면 네가 원래 가던 마트보다 요 마트로 바꿨을 때 훨씬 더 혜택이 있어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마트 체인지를 시키려면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되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쉽게 아자몰로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포인트. 난 애터미의 비전을 아니까. 이 포인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설명에서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캐시백이 많이 돼요 얘기해도 뭐 캐시백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제가 여기 명단 작성과 전단지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명단 작성은 뭐냐면 마트 체인지 시킬 사람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쭉다 적어요. 마트 체인지? 마트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자급자족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거의 없죠. 99.9%가 어딘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이건 아니면은 오프라인 마트이건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사람이 뭘 쓰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애터미 전단지 들고 가서 네가 쓰고 있는 거 체크하라고. 애터미 물건 아니고 애터미에 있는 물건을 보고 아니면 홈페이지 보면서 옆에서 적으셔도 돼요. 홈페이지 보면서 너 고무장갑 쓰니? 너 유산균 먹니?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회사 거라도 유산균 먹는데 그럼 유산균에 체크. 너 홍삼 먹니?
홍삼 체크, 해모임 몰라, 패스, 치약 쓰니? 치약 체크, 칫솔 쓰니? 칫솔 체크, 그럼 어디 거 쓰니? 유산균, 뭐 종근당 거 먹는데, 그럼 종근당 유산균과 애터미 유산균 비교해 주는 거야. 오메가3, 뭐 어디 거 먹는데, 그럼 오메가3 거기 거랑 애터미 거 비교해 주고, 뭐 칫솔, 오랄비 거 쓴대, 그럼 오랄비 거랑 애터미 거 비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애터미로 바꿔가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쓰는 제품은 이거고 이건 이건데 얘 성분은 이렇고 가격은 이래. 그런데 네가 이 생필품을 썼을 경우에는 그냥 소비만 하는 거고, 네가 지금 쓰는 걸 애터미 거로 바꿨을 때 돈에서 얼만큼 절약이 되고 포인트가 얼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너가 캐시백을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잘안 하시더라고요. 귀찮겠죠. 근데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명씩한테라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PB에서 30만 PB 쓰는 오토 소비자, 오토 가정을 만들면 된다. 이 가정 만드는 일인데, 한 달에 한 명이 아니라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한테라도 받으면은요, 여러분 한 달에 30명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라도 안 바꾸는 사람 없거든. 만약에 이 체크한 것 중에, 내가, 야, 치약 내게더 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 프로폴리스 치약이야? 아니야. 걔몇 그람인데? 80g. 80g에 1,500원이래. 예를 들어서. 니네 거 3,000원이잖아. 야, 우리 거 200g이야. 그럼 100g에 1,500원. 그람으로 따지면 애터미 게더 싸. 그런데 우리 건 프로폴리스 치약.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루에 한 명한테 습관처럼 받아보세요. 받고 끝하면 안 돼. 집에 와서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어디 거 쓰는지 물어보고, 그럼 집에서 가격이랑 다 조사해봐요. 귀찮아도.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오토 소비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비교해줘서 사람들은요, 손해가 아니면 선택을 해요. 손해가 아니면.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면 100% 선택을 해. 그런데 그냥 설명으로는 뭐가 이득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마트 체인지 했을 때, 일단 애터미께 같은, 거의 쌀 거예요. 가격적인 거로 얼만큼 이득인지를 얘기해주고, 야, 네가 쓰는 게 성분도 좋고 더 싸면 너 그냥 그거 써. 그거 쓰라고 하세요, 그냥.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그리고 바꿨을 때의 포인트를 계산해 보세요. 포인트를 계산해서, 야, 네가 한 달에 물건을 바꾸면 이 정도 물건을 쓸 텐데, 너 것만 써도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캐시백이 돼. 그런데 너 이런 소비자가 네 밑에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가 이만큼 돈을 벌수 있어. 이런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요, 애터미 사업 이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정말 한 달에 1억을 벌수 있는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그럼 빠르겠죠. 전략이 없어도 돼. 애터미 제품 좋고 싸니까 결국엔 돼. 누구나 돼. 열심히만 알리면. 근데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배우려면 많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전략을 내가 써보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의 전략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전략을 또 써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하게 만드는 거. 마트 체인지를 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면 오토 소비자, 오토 가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라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소비자만 엄청 많이 찾고, 어떤 분은 사업자만 엄청 많이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찾는 게 맞아요. 소비자를 찾으라고 제품만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STP. 사업 설명을 하고 물어봐. 어때요? 애터미 사업?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소비자 하세요. 걘 소비자가 된 거야. 근데 사업 설명했더니, 오,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스템 사업이니까 조금 더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던가, 스폰서로 붙여주던가. 밀착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 봐도 생각보다 금방 식거든요. 밀착해줘야 돼. 일단은 소비자를 100%, 사업자도 소비자이면서 사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소비자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게 목표. 목표인데 전체 소비자 중에 사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업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모든 소비자한테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1시간, 2시간 동안 사업 설명하는 거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혹시
부엌거리 찾고 있지 않으세요?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요. 사업자만 찾으면 우리는 유지비가 입비가 없잖아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지비가 있으면 사업자만 찾아도 돈이 돼.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엄청 많이 달아놔도 매출 안 올라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찾으면서 모든 사람은 야, 너 소비자 해. 한다고 나한테 연락 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사업하라고 하니까 연락 끊는 거야. 뭐 싫으면 안 해도 돼. 야, 너는 해봤자 못할 것 같아. 소비자나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STP로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아, 이 친구를 사업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할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파트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우리 일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설명을 하되 알아먹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고. 알아먹어야 해요. 안 알아먹으면 안 해. 그래서 STP를 하되 설득이 아닌 설명을 하는 거고, 설명을 한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더 알아봐. 소비자나 해. 나중에 관심 생기면 얘기해.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같이 더 알아보. 나랑 같이 더 알아보자. 사업자로 갈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적어놓은 게 영업이 아닌 관리, 판매를 통한 관리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관리 사업이에요. 관리 사업. 그게 영업과 다른 점이에요. 우린 영업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한다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관리 사업인데, 관리를 하는 일인데, 관리를 하기 직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영업이에요. 결국 제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돼. 컨택을 해야 된다고요. 제품을 통해 컨택을 하고 그 컨택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 사업인데, 결국 제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제품 소비자가 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이게 설득이 아닌 설명이랑 연결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업자 말고 비전을 본 사업자 찾기.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저도요, 제 지인들 중에, 얘 하면은 임페리얼 금방 갔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안 해. 지도 알아. 지가 하면 잘할 거래. 자기가 하면 잘할 거랬는데 안 해요. 안 하면 끝이잖아.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봐도 진짜 못할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사업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의지는 강해.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간절한 사람은요, 변해요. 스폰서가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 혼자 냅두면 성공 못하겠지만, 스폰서 파트너가 도와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능력 있는 사람보단 간절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보단 간절한 사람들이 뭉쳐서 가는 게더 파워 있게 힘을 낼 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그룹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맨날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근데 능력이 좀 없어도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서로 간절하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해. 우리 열심히 해야지. 잘 돼야지. 우린 잘할 수 있어. 우린 꼭 성공해야 돼. 우리 성공해서 같이 나중에 어떻게 하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정도 사라져요.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간절함이 생기면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확신과 비전을 보면서 달려나가는데, 간절함은 없는데 능력만 있어. 맨날 자기한테 제일 잘났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능력 있는 파트너 원하지 않아요. 물론 능력 있는 파트너 있으면 좋은데, 능력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확신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능력 있는 파트너보다는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알고 확신과 간절함이 있는 파트너, 그런 사람,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파트너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과, 물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부터 간절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APPB와 아자몰로 제가 오토 소비자 만들기라고 써놨는데, 9월부터, 이제 APPB는 정확히 9월 초부터일지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어쨌든 9월부터 APPB가 실행될 거고, 아자몰 지금 내가 물건 사면 내 본인 PB로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좌측, 본인, 우측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 아직 내가 총판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내 본인 PB로 사세요. 그런데 나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제 본인 포인트가 260만 포인트가 넘어요. 제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파트너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좌, 우측, 뭐 PB 설정한 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넘치니까. 저는 의미가 없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회원가입하고 우측에 아무도 안 달았는데 좌측엔 포인트가 쌓였어.
내가 아자몰에 회원 가입해서 우측으로 선택해 놓으면 우측에 포인트가 쌓여요. 이제 진짜 오토 소비자가 돼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적극 활용하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APPB 같은 경우는 내 마트를 만들어서 주변 지인한테 애터미 마트가 아니라 내 마트에 와서 물건 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APPB 들어와서 물건 사면 나한테 내가 지정해 놓은 곳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팅은 정기적으로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도 없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에 파트너가 이제 소비자든 파트너든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한 사람이 있다면 센터가 있다면 센터 미팅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 여러분들 매주 강의해 보세요. 쉽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에 넣는 게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문제는 전 센터가 없어요. 저는 스폰서님이 시스템을 안 돌려줘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AB야. 요즘 본사에서 시스템 잘 만들어 주잖아요. ABR 활용하세요. 그리고 중국어, 영어로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채널 애터미에. 그거 1주차, 2차, 3차, 4주차 보여드리고. 요즘 비대면이라서 만나기 싫어해.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알아보실래요? 영상 보내드리고. 한 달로 말고 일주일에 4개 다 보게 하세요. 월요일 날 하나, 수요일 날 하나, 금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끝내버려. 끝내버리세요, 일주일 동안. 끝내버리시고,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오토 소비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ICC,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정기적으로 내가 시스템 못 돌리겠으면 줌 미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조그만 사무실 아니면 우리 집에서라도 초대해놓고 강의를 못 하겠으면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제 영상을 틀어놓던 회장님 영상을 틀어놓던 아니면 요즘에는 월요일은 굿모닝 애터미,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 많잖아요. 그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봐. 보고 나서 끝나고 피드백 미팅, 애프터 미팅.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나 혼자. 근데 매주 그거를 자 아무도 안 온다고 해서 오늘 퍼즐로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간마다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에서라도 필기도 딱 챙겨서 컴퓨터 앞에 혹은 TV 앞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굿모닝 애터미.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시간에 누굴 초대할 마음으로 월요일이 되기 전마다 주변에 있는 계보도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 저희가 오늘 굿모닝 애터미가 있으니까 혹시 애터미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초대해 오라고 관심 있어도 안 오거든요 근데 계속 초대하면 언젠간 와그 언젠가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맨날 퍼질러져 있다가 온다 그러면 그때 센터를 가던가 그때 초대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은 정기적으로 해야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가 홈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화요일마다 홈미팅을 하기로 했어. 근데 오늘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홈미팅 준비해놓고 혼자 연습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남편한테라도 하든가. 그래서 항상 미팅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일을 정해서. 화요일, 뭐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그래야 어느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을 박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을 빼기 시작해요. 근데 네가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 그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팅할 공간이 있다면 센터 우리가 센터는 있는데 만약에 센터 스케줄이 안 돌아간다. 여러분들 센터 우리 스폰서님은 우리 센터장님은 왜 스케줄을 안 돌려주시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센터는 센터장님한테 허락 받고 제가 보기엔 좋아할걸요? 안 좋아하면 이상한 센터장님이고 센터는 교육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센터할 생각까지 꿈꾸면서 그 센터의 교육 시스템을 돌려보시란 말이에요. 센터에 스케줄이 없더라도 내가 돌리면 되고, 혹은 집에서 홈미팅을 해도 되고, 한 명이 오더라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야 돼요. 미팅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래야 초대가 쉬워져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맥스웰 리더십 아시죠? 거기 8월 19일자 맥스웰 리더십 내용인데,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가, 나를 도약시키는가. 그 내용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건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서 발전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요, 문제를 해결할수록 발전을 한다면, 근데 문제가 안 생겨. 발전의 기회가 더디게 오는 거예요.
문제가 사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인간 사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발전하고 싶으면 애터미 자꾸 문제거리가 생겨야 돼. 제가 사실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저를 보면은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저한테. 오, 많이 성장했는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나에.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리더분들도 사나이 문제가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제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 해결했다는 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가 제가 그거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집어삼키든 내려놓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결을 하든 계속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뛰어넘고 여기까지 온 거죠. 한 번도 내가 애터미를 때려치고 싶다라던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도약을 한 거예요, 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겼을 때, 많은 리더분들이 그 문제에 막혀서,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 가로막히는 거죠, 문제에.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면 성장을 한다면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판매사 도전이라는 게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건을 만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스폰서님들이.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판매사 도전하겠다고 질러놨어. 그럼 문제가 생겼죠. 수습을 해야 돼.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강매를 하든, 내가 문제를, 물건을 팔아보든, 문제를 자꾸 일으키시고, 아우, 나 이거 못해가 아니라. 근데 스폰서가 문제를 줬어. 판매사 도전 해보실래요? 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판매사 도전, 직급 도전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급 도전 과정 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판매사 하나를 가더라도 주문하는 방법 알아야 되죠. 가상 결제하는 방법 알아야 되죠. 어떻게 포인트 맞추는지 알아야 되죠. 마이오피스 보는 방법 알아야 되죠. 후원수당 보는 내역 알아야 되죠. 하위 매출 보는 내역 알아야 되죠. 볼게 엄청 많아. 알아야 될게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 하나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건을 일으켜야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을 해요. 근데 판매사 도전 해놓고 스폰서한테 카드 띡 주면서 스폰서님 물건 알아서 내려주세요. 이건 문제 해결한 게 아니죠. 성장을 할까요? 혹은 판매사 도전 하는데 스폰서님 저 250만 포인트만 도와주세요. 100만 포인트만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500만 포인트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했다면 여러분들은 500만 포인트치에 해당하는 일을 한 거예요. 500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겠죠. 이거랑, 그 중에 200만 포인트는 스폰서가 만약에 도와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300만 포인트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 발전이 빠를까요? 그런 걸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사업이니까. 저는요, 스폰서가 도와주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그닥 달갑거나 제가 원하진 않아요. 스스로 할수 있으면 스스로 할수 있는,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특히 판매사 시기에는. 물론 팀장 샤론 스타 이상 가면은 뭐 조직이 너무 커지니까 혼자 하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판매사를 혼자 할수 있는 사람은요 다이아 샤론도 혼자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아 스폰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우, 대박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이 생각을 하면 힘이 빠져요. 그런 사람은 안 나오라고 해도 언젠간 나와요. 아, 물론 스폰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바뀌진 않겠지만, 파트너 같은 경우는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언젠간 나온다고.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밑에서 언젠간 나온다,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럼 대박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파트너가 나왔을 때 제대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강의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이라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계획 잘 잡으셔서 8월 하반기든 9월 상반기든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9월 초에도 또 만나겠지만 추석 때, 그 주에도 다시 만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꼭 판매사를 달성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판매사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100만 포인트밖에 못했지만 평소에 30만 포인트다가 그때 100만 포인트 했어요. 전 박수 쳐드려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도전했다라는 거는 좋은 거고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도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애터미 일에서 그런 끊임없는 도전 과제가 나에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는 일. 그 운동선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게 가장 큰 숙제. 저는 애터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성공의 과제가 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 되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성경을 항상 보잖아요. 제가 5독을 마무리하고 이제 6독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아이들 기도를 하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으로 좀 축복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